오후장 공략주 시작해보겠습니다. 김권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저 오늘 하나금융지주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은행주를 선택이셨군요. 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앨런 의장의 얘기 때문에도 오늘 계속 강한 이런 업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모습이 아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한 며칠간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 깨지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용 절감을 열심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 두 회사, 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쳐지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대부분 많이 이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까 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숫자가 아마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PBR이 지금 0.5배 이하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은 뭐 예전 정말 화랑일 때 뭐 PBR이 한 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0.7배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단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네. 목표를 좀 작게 잡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요 한 3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한 이틀 은행주가 좀 꺾이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차 또 기관도 이 하나금융주죠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표가 36,000원 제시를 주셨군요. 메르츠 종금증권 광화문센터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스탁팀의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 공략전 종목 더 살펴보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유정원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소개시켜 주신 종목부터 보지요. 경동나비엔 그 외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목표가까지는 좀 더 남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의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정상화된 실적을 보일 것이고 중국과 미국향의 해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 58,000원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들어보죠. 네, 사업 부분은 완제기 수출, 군수, 기체 부품으로 나눠지며 2016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사업 부분별 비중은 완제기 수출이 26%, 군수 36%, 기체 부품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수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완제기 수출 및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완제기 수출 부문에서 현재 매출로 인식되고 있는 완제기는 T50과 KT1이며 향후 수리온의 수출도 기대됩니다. T50은 현재 이라크, 필리핀, 태국에 수출 중이며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제기 수출 부문의 가장 큰 기대감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 성공 여부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했습니다. 우수한 제품 성능과 10년 이상의 운영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면 유력한 수주 후보 중 하나입니다. 수주 성공 시 수주 잔고는 9조 원으로 현 수주 잔고의 50%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군수 부문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소형 무장헬기 개발 사업으로 안정적인 국내 성장이 기대됩니다. 2015년 6월 LAAH, 12월 KFX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LAAH는 육군의 노후화된 공격헬기를 대체할 소형 무장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형 민수헬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면 외형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부품 분야에서는 에어버스와 보잉 등 주요 항공기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기체 구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각사의 티어1 파트너로서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항기 시장은 군용기 시장의 5.6배 규모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LCC 및 화물 운송량 급증이 있는데 시장의 수요는 중소형 민항기에 몰려 있습니다.
완제기 업체들은 원가 절감 및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의 수혜가 기대되는 점입니다. 수주산업 특성상 수주 소식에 주가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군수 부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류 결빙 이슈 및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과 수출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2월에는 국내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리스크와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을 누려왔던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거리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혹시 목표 가격은 어떻게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네, 매수가로는 67,500원, 목표가 8만원, 손절가는 57,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목표가는 혹시 그 미국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이 좀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감안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주가 부분도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8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비중에 따라서 더 크게 주가 부분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유정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